KTV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시즌2 13회 모든 연령 시청 가능. 화면 해설 작가 김경주, 성우 김환. 등대가 있는 파란 바다. 푸른 봄이 동해 바다에 내려앉았습니다. 경주 바다에선 어떤 이야기가 들려올까요? 자막 경주 양남 주상절리. 바람이 실어오는 파도소리 따라가다 보면 자연이 빚어놓은 비경, 경주 주상절리와 마주합니다. 인문여행 작가 남민 씨. 부채살처럼 사방으로 퍼져 있는 주상절리의 모습이 바다 위에 한송이의 회국이 활짝 핀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동해의 꽃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태고의 바위에 계속 끊임없이 몰려오는 파도 소리와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 함께 어우러지니 마치 해국의 향기가 제게 그대로 전해오는 것 같습니다. 방사형 주상절리. 역사가 흐르고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 곳 경주의 길을 찾아 떠나봅니다. 타이틀 경주 길마다 새겨진 시간. 주상절리가 펼쳐진 해안에 파도가 찰싹거린다. 거친 바다와 항구를 품은 고장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남민 씨가 등대 앞으로 온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포 이야기 좀 많이 들으러 왔습니다. 예. 해설사 남손현 씨. 아, 경치 아주 좋네요. 그렇죠. 예. 예, 바위도 아주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예, 예 이렇게. 그런데 이 바위에는 참 어두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 예. 지금 뭐 콘크리트 같은 벽이 그렇죠. 저게 뭡니까? 한번 내려가 볼까요? 아, 예. 예. 주상절리로 내려간다. 바닷가를 이어주는 감포 빡짓길. 여기에는 우리의 아픈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암반이 이래 있고 암반 사이에 이 물길이 나 있는데 예. 거기에 요 막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쳤는 걸 표가 나죠. 예, 예. 저거 요게 요거 요 부분. 확연히 다른. 그렇죠. 요게 해서 요걸 수족관을 만든 건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일제 시대 때 오다라는 사람이 자기 사제를 틀어서 개인 수족관을 만든 거예요. 아, 그럼 일제 흔적이네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여기 보면 한 7개 정도 됩니다. 요 구역에. 그렇죠. 요 넘어가면 군데군데 있어요. 우리의 영해가 아니었던 세월. 그 흔적이 파편처럼 남아 바다에 새겨져 있습니다. 주상절리 사이사이에 콘크리트로 막은 해안 연못이 만들어져 있다. 콘크리트 가림막은 자연 속 주상절리 가운데서 흉물스럽게 도드라진다. 깍지길의 또 다른 구간 해곡길.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남민 씨와 남소년 씨가 구불구불한 골목을 걸어간다. 좁다란 골목에선 오래된 사연이 숨어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 좁은 골목에 예, 두 사람이 서기 힘든. 예, 그래서 이걸 고삿길이라 하죠. 예. 좁고 짧은 골목. 그리고 고삿길이라. 예. 폭 1m 정도의 좁은 골목. 골목길 벽에는 해국이 가득 피어 있습니다. 해국 그림들. 이 계단이 상당히 가파르네요. 예, 그렇죠. 이 계단이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계단입니다. 예. 보면 꽃이 참 크게 그려져 있죠. 예. 이게 해국인데, 예. 해국은 그 꽃말 자체가 예.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기다리는 그런 뜻으로 이 그림을 그렸지 않았나. 그 깊은 의미를 담았네요.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래된 일본식 2층 집. 한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이곳. 이제 모두 떠나고 옛 골목의 정취만 남았습니다. 이 골목에 보시면 집들이 좀 특징이 있죠. 예, 예. 보면 일본식 목조 가옥들의 그 구조를 그대로 띄고 있는데. 예, 맞네요. 예, 보면 나무도 그렇고 밑에 콘크리트 있는 이런 것들도 보면 예. 옛날 그대로 적상가옥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해방되고 나서 일본인들이 놔두고 예.
황급히 가는 그런 적산 가옥들이죠. 그런데 예. 왼쪽에 보시면 예. 이 신천탕이라고 옛날에 예. 일본인 일제시대 때 목욕탕입니다. 아. 지금 이게 앞에 예, 출입문은 봉쇄되어 있고 저쪽에 보면 목욕탕 굴뚝이 보이죠. 예. 목욕탕 굴뚝이 그대로 예. 보입니다. 예, 지금 이 근처가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살던 주거지였다.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서 예. 후타르 시대에 대한 상처를 그렇죠. 예. 그 상흔이 아직도 고스란히 이렇게 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식 미다지 유리문. 일제 강점기 그 질곡의 세월은 마을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목욕탕 굴뚝에 푸른 담쟁이 넝쿨이 뒤덮여 있다. 신라의 상징 경주에 일제 강점기 적산가 타운이 있었다는 게 가슴 아파오네요. 우리나라 고대 국가 천년 도읍지이잖아요. 우리의 자존심이고요. 이러한 곳에 일제강점기에 그런 수탈을 당한 현장으로 이래 남아 있습니다. 꿋꿋하게 버텨낸 세월. 오늘의 삶이 더 값진 이유겠죠. 어둠 속 수평선 너머에서 붉은 여명이 밝아온다. 가장 빨리 아침을 맞는 곳. 수산물 위판장인데요. 아낙들이 하얗게 불을 밝힌 위판장에 쪼그려 앉아 생선을 손질하고 있다. 새벽잠 떨치고 나와 부지런히 일손을 서둘러 봅니다. 자막, 도루묵. 몇 시에 이렇게 나오시라고 작업하시는 거예요? 김혜자 79세. 이거 내놓으면 일찍 나와야 돼. 일찍 나와? 3시, 2시 돼가 나오는 밥으로. 하루에 이거 몇 마리나 지금 손질하시는 거예요? 상자 쓰기도 하거든요. 상자, 한 상자 끊으면 얼마? 돈 내기라, 돈 내기. 총 몇 마리, 대충 몇 마리 정도? 몇 마리 이후로 위에 다시 알리는 마리 안 그러. 마리는 몬시 알리고 상자를 한 상자 얼마? 오래전부터 간포 앞바다의 대표 생선, 도루묵입니다. 일손이 빨라질수록 도루묵도 쌓여가는데요. 반뼘 크기의 도루묵을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스티로폼 상자에 담는다. 손질 끝난 도루묵 마중 나온 최용주 씨. 최용주 씨가 트럭 짐칸에 도루묵 상자들을 차곡차곡 쌓는다. 아, 선생님. 덕장주인 최용주 씨, 66세. 요래 아주 생물은 이제 그 편향이 아주 생물도 사가지고 경미바도 사가지고 또 시장을 가가지 같이. 트럭 짐칸에는 비닐에 쌓인 다른 생선들도 있다. 어느새 등대 넘어 아침 하늘이 밝아오고 있다. 해가 뜨면 간포항엔 활기가 넘칩니다. 항구 경매장. 규모는 작아도 드나드는 어선은 어느 항구 못지않은데요. 큼직한 문어가 경매장 바닥을 꾸물꾸물 기어간다. 사람들이 진열된 생선 상자 주위로 모이며 경매 준비를 한다. 싱싱한 수산물들 업판장을 채우면 제값 매겨질 시간. 최용주 씨의 아내 김복자 씨도 한 자리 잡고 섰습니다. 64세 김복자 씨가 생선을 낙찰받는다. 오늘 뭐 받으셨어요? 뭐 낙찰받은? 낙지하고 가자미. 낙지하고 가자미? 아. 보통 이런 사부 같은 거 사가. 예. 시장에 팔 수 있는 거. 아. 그 매일 하세요? 예, 매일. 매일? 이 시각에? 예, 이 시간에. 아. 이거 양업사도 한테 두 개만 가볼까? 김복자 씨가 생선을 더 구입한다. 두 개하고 형님 하나 줘라. 그래, 두 개. 형님 한 개만 해. 한 개만 할까? 알았다. 어디 갔나? 복자 씨 아들이 생선 상자들을 옮긴다. 흥정 마치고 나니 생선이 한가득. 생선을 가득 실은 최용주 씨 트럭이 경매장을 빠져나간다. 힘차게 일터로 향해 봅니다. 바닷가 덕장. 최용주 씨 부부에게 간포항은 언제나 풍요로운 일터입니다.
도루묵 널다 보면 허리 한번 제대로 펴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이 도루묵 덕에 온 가족 끼니 걱정은 없이 살았답니다. 최용주 씨 부부가 덕장 그물망에 도루묵을 골고루 펼쳐 말린다. 이걸 이제 늘어가지고 이제 말라가지고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아들하고 시장에 가서 팔기도 하고 여기는 이게 업이니까 이걸 해가지고 이제 뭐 애들 공부시키고 뭐 부모들하고 이렇게 먹고 살고 그러죠. 봄볕에 따스한 바닷바람 불어오니 더없이 좋은 날입니다.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재래시장. 경주 외동읍. 언제 찾아와도 반가운 오일장이 섰습니다. 남민 씨. 완전히 시골 장터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경주시라고 하지만 여기는 외곽 지역이라서 닷새마다 한 번씩, 닷새마다 오일장이 서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시골 장터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김복자 씨도 다시 만났는데요. 생선을 팔고 있다. 어서 있어. 그거 이면은 한 마리 더 해줄 수 있다. 김복자 씨가 아주머니에게 생선을 담아주고 돈을 받는다. 자, 한테 좀 모아가서 이거 내가 받을게. 응. 김복자 씨가 꽃게도 판다. 김복자 씨가 꽃게를 반으로 잘라 꽉 찬 속을 손님에게 보여준다. 남민 씨가 김복자 씨 좌판점으로 네, 다가온다. 오늘 좀 많이 파셨어요? 예. 아이고. 조금 팔았어요? 예. 뭐 여기는 주로 건어물이네요. 예, 여기는 건어물이고. 생물이고. 반가운 녀석들 다 모였습니다. 아는 거 하지 마. 도루묵이 알았어. 김복자 씨가 생물 도루묵을 비닐 봉지에 담고 한 줌 더 집어준다. 많이 잠깐만. 많이 줄게. 많이 잡서. 많이 잡서야 건강해야 또 고기 또 사러 오지. 건강한 게. 그래. 뭐 사러 고기 사가지. 아. 아무도 고기 못 사가. 갑시다. 주인은 더 주시려고 하고 손님은 덜 받아가려고 하고. 여기 인심이 그러신가 보여. 아, 참 좋은 시골 장터네. 이번에는 말린 생선을 판다. 넉넉한 인심만큼 일복도 타고났다는데요.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예, 오전에는, 오후에는 이제 조금 한가해요. 장터 차양 아래 김복자 씨의 생선 바구니들이 줄줄이 진열돼 있다. 그날 저녁. 김복자 씨가 부엌에서 도루묵을 튀긴다. 노릇노릇 익은 도루묵에 고추장 양념장을 붓고 골고루 섞으며 다시 볶아준다. 팔고 남은 도루묵은 최고의 반찬이 됩니다. 김복자 씨는 도루묵찜도 만든다. 둘째가라면 서러운 음식 솜씨에 도루묵찜도 뚝딱 완성됐는데요. 보글보글 끓는 도루묵찜. 바다 향기 가득 품은 도루묵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도루묵만 있으면 못할 음식이 없답니다. 김복자 씨 가족과 남민 씨가 식사한다. 접사보였어. 맛이 있는가? 예. 네, 한번 드셔보세요. 향이 좋네요. 김복자 씨가 도루묵을 집어준다. 야, 빼빼떡 드셔보세요. 아, 예. 남민 씨가 도루묵 튀김을 통째로 입에 넣고 맛을 본다. 맛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아내 그리고 엄마의 손맛은 그대로입니다. 우린 여기서 이런 거 잘 해 먹으니까 자주 해 먹으니까 모르는데 처음 먹는 사람 우리 애들은 이거 참 좋아해요.
상당히 감미로운 맛이에요. 아, 그래요? 예. 어떻습니까? 다음에 집에서 뭐 이렇게 안 씻고 해주면 맛있지요. 진짜로? 아닌 것 같은데. 또 우리가 이래 오늘까지 뭐 집사람을 하다가 또 이제 아들이 이제 뭐 이어받아가지고 계속 나가니까 뭐 다른 거는 뭐예요? 좀 있다가 우리는 또 아들 뒷바라지 해야지. 아, 그러세요? 최용주 씨 아들. 자식들도 있고 결혼하고 뭐. 그렇죠. 예, 자식들도 있고 하니까 사실 힘든 만큼 뭐 벌이도 괜찮고 생활하는데 가정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요. 내가 고생해서. 소박 간이 일상이 그저 고마운 하루입니다. 가족의 하루가 저물어간다. 경주의 작은 마을 노당리에 닿았는데요. 한 남자가 마른 논에서 삽으로 흙을 퍼 지게에 담고 있다. 자막 재화장 전문길 씨 77세. 남민 씨가 다가온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세요? 기와 만드는 흙로 파가 지게 찍어가 공장에 가는 겁니다. 근데 기와 만드는 흙이 따로 있습니까? 예. 그 이 논에 많이 있어요? 이 근처 이 논에는 1m 밑에 보면 다 흙 나옵니다. 옛날 그 전통 가마 수제식을 하는 기와를 만들라 기이 합니다. 아, 그게 더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예예, 예. 옛날에 어른들이 다 그랬습니다. 정봉길 씨가 지게를 지고 이동한다. 예로부터 토질이 좋아 기와골이라 불렸던 마을에서 나고 자라 자연스레 기와를 배웠다는 정문길 와공. 잠시 후 정문길 씨가 작업장에서 흙을 반죽한다. 자막, 변을 작업, 물 섞은 흙 무더기를 발로 밟아 반죽하는 과정. 흙에 불순물을 걸러내기 위해선 발로 밟아 반죽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답니다. 정문길 씨가 황토 반죽 위에 맨발로 올라서서 쉬지 않고 밟는다. 정문길 씨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다. 잠시 후 납작하게 만든 흙판을 원통 틀에 붙인다. 원형 통에 흙판을 붙이고 문양을 찍는다. 문양을 넣는 것. 와공의 고집스러운 정성이 흙판 위에 새겨집니다. 빗살무늬 문양. 선생님 지금 무슨 작업하시는 겁니까? 이 공정이 암기와 만드는데 등문이 문이 문양. 문양. 아, 옛날 뭐 옛날 문양 빗살무늬. 무슨 문양? 빗살이고 빗살 문양입니다. 아,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예예예. 예. 그 기와가 상당히 크네요. 아, 그 요거도 그 요거는 소와. 아. 예. 소 중 대가 있는데 소와 소 암기와. 아. 예. 선생님 그러면 얼마나 하셨어요? 저는 한 60년 했습니다. 60년 하죠. 예. 할아버지 계실 때 공장을 짜줘가. 예. 그때는 17살 됐기 때문에 못하고 아버님이 예. 하시는 걸 보고 또 아버지가 그 다음에 제가 장남이라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3대째 하셨네요. 예예예. 예, 예. 갑을 이어가고. 요 우리 아들 하나 또 4대째 하고. 아, 예. 지금 현재 다 예. 4대째. 예예. 예.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하는 일. 얼마나 고됐으면 흙일이라 했을까요? 기와 안쪽을 손으로 매만져 다듬는다. 그렇게 평생 흙을 주무르고 빚다 보니 어느새 삶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줄줄이 세워진 기와들. 사람 사는 집 지붕을 허투루 만들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정문길 와공. 기와에 땀과 혼을 입혔습니다. 남민 씨와 정문길 씨가 작업장 옆 가마터로 다가온다. 여기가 이제 가마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마지막 작업을 하게 되겠네요? 예, 이거는 옛날 그 가마인데 예. 아무 불구멍도 아무것도 없어요. 눈 조정과 합니다. 흐려가 하셨어. 그러면 불로 몇 시간 때 놓고 보면 40시간 불 40시간. 40시간 불때서 예. 예예. 나무로 4시간 불 떼고 그 3일 72시간 응지야가 예. 그 다음 냅니다.
이게 이제 한번 나오려면 한 5일 걸려, 5일, 5일. 가마 S만 공정이 5일. 예, 공정 쌍으로. 이 색으로 변합니까? 정성 그 자체가 생명인 전통 기와. 천직이다 생각하고 아버님 회에 나오는 거를 대대 형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 참 옛날 거는 아무도 안 하는데 내라도 한번 해야 되겠나. 둥근 전통 문양이 새겨진 담장 기와. 정문길 와공. 그 뚝심을 닮은 기와가 우리의 문화를 이어갑니다. 자막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실대는 곳. 재래시장. 발길 닿는 곳마다 고소함이 풍깁니다. 방앗간 앞. 예,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 깨 세척. 방앗간 예, 주인 김종희 씨, 59세. 지금 참기름 짭니다. 참기름 짜시고요? 예, 예. 이 한 통에 얼마나, 양이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지금 여기 한 5kg. 5kg? 예. 한번 씻을 때 5kg 정도 들어요? 예, 한 5kg 정도. 아. 김종희 씨가 세척통에 깨를 부어 씻는다. 이곳 안강시장에는 40여 개의 방앗간이 줄지어서 매일매일 깨 볶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깨끗이 씻은 깨를 기계에 볶는다. 남민 씨가 기계로 다가가 깨 볶는 냄새를 맡아본다. 매일 그 향기를 맡으니까 좀 뭐 무뎌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항상 좋습니까? 항상 냄새 느끼고 있죠. 아, 그래요? 네. 아주 좋네요, 구수한 게. 그렇습니다. 가방 있어요? 김종희 씨 아내가 아주머니 손님에게 참기름을 팔고 돈을 받는다. 김종희 씨가 다 볶아진 깨를 기름 짜는 기계에 붓는다. 일정한 온도를 맞추는 것. 참기름의 맛을 좌우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데요. 기름 짜는 기계에서 갈색 참기름이 천천히 흘러나온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에 어린 시절 엄마의 밥상이 절로 떠오릅니다. 참기름을 병에 담는다. 참기름 정말 구수하네요. 아, 그렇지. 예. 아내 신순란 씨, 57세. 제가 참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예. 예. 한번 맛보실래요? 아, 이것도 맛볼 수 있어요? 네, 좀 맛보시면 돼요. 그래요? 네, 잠시만요. 예. 예. 신순란 씨가 참기름을 숟가락에 받아서 내밀자 남민 씨가 새끼손가락으로 살짝 찍어 맛본다. 아주 부드럽고 구수하네요. 감사합니다. 부드러워요, 맛이. 네. 하나 한 번 더 먹을게. 아. 다시 찍어 먹는다. 그냥 맛있어요. 김종희 씨가 포대를 옮긴다. 참기름을 다 짜고 나면 할 일이 또 있습니다. 포대에서 말린 붉은 고추를 한가득 꺼낸다. 방앗간의 또 다른 주인공, 고추를 빻을 차례. 김종희 씨가 기계에 고추를 빻기 시작한다. 주문받은 양을 맞추려면 기계 소리 쉴 틈이 없습니다. 옆에서 들여다보던 남민 씨가 매운 냄새에 기침을 한다. 이게 고추 빻... 매워서 맛을 못 하는데. 고추 빻으시는 거예요? 예, 예. 가장 매운 청양이. 고추가 왜 이렇게 매워요? 청양이, 청양. 청양고추? 예, 가장 매운 고추. 제일 매운 고추. 국산에서는, 한국 고추에서는 제일 매운 고추예요. 이게요? 예. 지금 이제 이거 덩어리 젖는 거를 이제 풀어주러 가요. 이게 덩어리 젖는 거 집에 가서 썰려고 하면 힘들어 못 쓰거든요. 예. 초벌 가루를 다시 기계에 넣고 곱게 빻는다. 옛날에는 그 어릴 때 시골에서 이런 그 시골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봐왔는데 그때는 좀 멀찌만히 떨어져서 봐서 그런지 몰랐는데 네. 저는 이렇게 와서 보니까 콧물, 막 눈물
재채기까지 막 쏟아져 나오네요. 우리는 이 매운데 좀 강한 편이어가지고 뭐 생강을 빠도 뭐 크게 재채기 안 해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제 들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방앗간 안에. 살다 보면 고소한 날도 때론 눈물 나게 매운 날도 있기 마련입니다. 방앗간 안쪽에 차려진 배달 음식. 늘 이렇게 드시나요? 뭐 아... 자주 먹죠. 직접 해서 드시나요? 아니요, 시켜 먹습니다. 아, 일 때문에 바쁘셨어. 바쁘셔서 이렇게. 예. 맛있게 드셔보세요. 예. 기름 조금 나 드리게 다 써보세요. 잔치국수에 예. 참기름을 넣는다. 이 아까 짠 참기름이네요. 이게 너무 많이 하면... 넣으면은 예. 또 이걸 하시니까 예. 예. 약간 향만 내시면 되거든요. 이건 또 새로운 별미. 네네, 그렇죠. 네. 남민 씨가 국수를 먹는다. 한 방울만 넣어도 평범한 음식이 별미가 되니 밥상 위에 효자가 따로 없습니다. 참기름 없이는 뭐 식사를 못 하시겠네요. 뭐 장사가 꾸준하게 잘 되면 좋고 밥 한 그릇 정도로 그냥 조금 유지하면은 가장 좋은 것이고 뭐 저 기술이 아직도 괜찮지 싶거든요. 네, 그래 아직 앞으로는 저도 10년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때까지는 좀 몸 건강했어야 일을 하거든요. 몸 건강하고 안 아프고 이러면서 계속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경주 참기름 골목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길마다 역사를 품어안고 살아온 사람들. 경주에서 만난 오래된 이야기에는 소박하지만 단단한 삶이 담겨 있습니다. 에필로그 화면. 경상북도 경주의 재래시장 방앗간 거리와 좁고 구불구불한 해안 골목. 바닷가에 부채살처럼 펼쳐진 바위 주상절리가 천천히 지나간다.